이재명 징역 1년 당선 무효형 나오자마자 오늘 공수처가 김영철 무혐의 내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난데없이 공수처에서 장시호, 김영철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들어와서, 야,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어찌 보면 참 인간 삶이라는 게 정말 인과응보,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둔다. 참 그런 부분들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사기치지 말고 능력은 없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살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살다 보면은 결국 사기치면은 꼭 그걸로 당하는데, 제가 김영철 장시호 건 대해서 얼마나 제가 지금 일을 가는지 아마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걸로 윤석열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 내가 나가려고 남들 다 도망가는, 안 나오는 남들, 그걸 제가 자발적으로 김영철 탄핵 청문회 나가서 나한테 20분만 줘라. 20분 동안 내가 PT 쏠 기회만 주면 내가 그냥 윤석열 다 범죄 밝혀서 끝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이 법사위원들한테. 근데 그 법사위원 중에서 기득권 쓰레기들, 정청래, 박지원이가 그렇게 막으니까, 김승원 간사가 도리 없이, 그때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전당대회 치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김승원 씨가 이재명 대표까지 만나가지고, 이 청문회 때 변희재가 안 나오면 이거는 승부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까지 했어. 근데도 그걸 끝까지 정청래, 박지원이 변희재 못 들어오게 막아서, 결국 김영철 못 잡고 청문회 때 지들끼리 헛소리만 하다가, 그 지들끼리 헛소리 할 때도 그 모든 자료는 다 제가 준 겁니다. 장시호 출정 기록, 그 이상한 것들. 막 일요일 날 출정 나가고 출정 나가서 열몇 시간 동안 있고, 이런 문제들 전부 다 제가 다준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거 들고 지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지휘자들 개들이들 속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저나 김승원 간사나 절대 저걸로 못 이긴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증교사 혐의는 1차적으로 장시호가 무슨 위증을 했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시호의 위증 중에서 태블릿 관련 위증은 저희가 이미 반환 소송할 때 장시호의 위증을 판결로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장시호의 위증 판결문을 PT로 쏘면서 이거 갖고 따져 물었으면 게임 끝나는데, 변희재를 못 나오게 막은 거 좋아. 지들이 떠서 지들이 겨돼지 통치해야 되는데, 변희재가 나와서 겨돼지를 탈출하면 큰일 나니까 변희재 못 나간 게한게 좋아. 근데 제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당일날 청문회가 진행될 때도 계속해서 제가 장시호 위증 판결문만 제발 쏴라. 이걸로 윤석열 보낼 수 있다. 그거 끝까지 안 쐈죠. 그거 끝까지 안 쏴서 결국 누가 질렀습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강진구 기자가 질렀잖아요. 그럼 뭐해? 그 위증 판결문을 갖고 기자회견 따로 하고 그걸 공수처에 집어넣고 그 작업 안 하잖아요. 왜? 장시호의 위증이 태블릿 관련 위증이니까, 그러면 태블릿 조작이 터지면은, 아우, 또 변희재가 해먹겠네. 이거 때문에 지들이 좀더 해먹으려고 개돼지를 속여가지고 결국 김영철 무죄를 만든 게 누구예요? 공수처 욕할 거 없어. 이번 건은 정말 공수처 욕할 거 없어요. 공수처란 데가 윤석열 정권이 견제하고 태클 걸고 못하게 막는 데서 젊은 변호사 출신 검사들이 억지로 해보고 있는데, 제가 1태블릿, 2태블릿 조작대에서 고발한 거는 완제품을 줬어요, 공수처에다가. 엄밀히 말하면 더 수사할 것도 없어, 지금 제가 준 거는. EPC 김한수만 불러다가 필적 감정하면 끝나요. EPC 아무나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끝나. 근데도 못하고 있어요, 공수처.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완제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장수가 무슨 위증을 했는지, 이 위증이 어떻게 결판났는지, 이거 다 빼고 그냥 장수 김영철이 어디 뭐 모텔에서 만났다, 이걸로 어떻게 위증교사를 처벌합니까? 공수처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공수처장은 윤석열이 꼽은 놈인데, 윤석열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어이구, 얘네들 증거 다 빼고 줬네. 제가 고발한 거는 아직까지 공수처가 무혐의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3년째. 김영철 위증교사요. 고발자는 김한메 씨하고 등등이지만, 이거 실제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밀어붙였는데도 결정적인 위증 증거 다 빼놓으니까 공수처장이 마음 놓고, 그것도 이재명 징역 1년 당선 무효형 나오자마자 좋다고, 아, 이재명 이제 끈 떨어졌네? 이때 치자에서 오늘 친거 아닙니까? 이거 고발한 지 얼마 됐어요? 고발한 지 이거 한 6개월도 안 됐잖아요? 180석 민주당이 사실상 고발한 사건을 6개월 만에 날려버렸다고, 이재명 죽으니까. 근데 변희재 혼자 고발한 건 1PC, 2PC 태블릿 조작, 수사 개시는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무혐의 처분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증거를 뭐 수십 개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오늘 김영철이 무혐의 나온 거는 공수처로 갈거 없어요. 이거는 명백히 정청래, 박지원 등이 공수처가 수사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왔는데 그거 몰랐어요? 그따위로 집어넣고도 김영철이 처벌될 거라고 믿었어? 다시 돌아볼까요? 아니, 다시 돌 것도 없어. 내일이라도 당장 이재명 대표가 나가가지고 내가 준 장시호 위증 판결문 그거 쏴. 최고위 회의 때 장시호 위증 있었는데 우리 당의 박지원 정청래가 그거 은폐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박지원이하고 정청래 제명시켜. 제명시키고 이거 다시 하자고 해봐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윤석열 끝낼 수 있는데 지들을 해먹으려고 윤석열을 범죄를 은폐하는 놈들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일을 하기는 이거를. 그리고 이재명 씨 이제 더 이상 정청래 박전에 휘둘려가지고 윤석열하고 싸울 수 없으면요 그냥 죽는 거야. 더 말할 것도 없어. 이미 죽는 거야. 오늘 공수처가 김영철 무혐의 내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끝났다는 거야. 너희들은 직권할 가능성 없다. 마음 놓고 있는 거야. 마음 놓고. 물론 나중에 2년 5개월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근데 지금 공직사회의 마인드는 뭐냐? 아, 윤석열이는 탄핵당할 일은 없겠구나. 탄핵당할 일 없고 2년 5개월 가겠구나. 왜? 민주당이 탄핵시킬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탄핵을 시키고 싶지 않아. 민주당의 상당수들은 특히 이재명 주변에 있는 놈들은 탄핵시킬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범죄를 감추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안다고 이제. 아니까 2년 5개월 동안 윤석열만 적당히 관리하다가 누구 하나 내보내면은 저쪽에 이재명은 아웃될 거고 이쪽에 나오는 놈들 뭐 김경수 이런 애들 이길 수 있다. 이제 보수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윤석열과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과 경찰 여기가 더 날뛰죠. 더 날뛰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무수히 다 깨질 겁니다. 지금 재판 관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섯 개가 있잖아요. 이거 다 깨질 거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 나는 정청래 박지원이라고 봐요. 김영철 청문회 그게 완벽한 승부처였다고. 그때 우리가 키워시킬 수 있었는 거를 키워를 못 시키게 막은 놈들이 그게 어떻게 측면됩니까? 윤석열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걷어들였어. 내가 걷어들일 때 그때 이재명 죽는다 그랬죠, 분명. 이재명 죽는다 그랬죠. 지금 이재명 죽어가잖아? 그 상태에서 김영철 무혐의 나와. 오늘 민주당에서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대. 탄핵한다는 말 하나마나 이제 다 무서워요, 무서워. 민주당이 검사 탄핵한다 그러면 다 비웃어. 아유, 저것들 또 사기치네. 김영철도 탄핵 못 시켰는데, 완벽하게 잡고 있는 김영철도 그 증거를 감춰가지고 탄핵 못 시켰는데, 이창수를 어떻게 탄핵시켜?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니, 조사해서 해보니까 김건희 별로 관련성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 이놈이 수사 잘못했다 이럴 수 있지만은, 그 인간을 죽일 수 있냐고요. 김영철 같은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위증조사 그것도 안 됐는데, 나머지 가지고 뭘 탄핵을 합니까? 오늘 탄핵한다 질렀어. 다 비웃어, 다 비웃어. 욕만 진탕 놓는 거고, 그 욕을 누가 다 먹냐? 이재명이 다 먹는 거야. 엄밀히 말해봐. 지금 모든 언론이 오늘 다 까고 있는데, 야, 김영철도 못한 놈들이 뭘 탄핵이냐? 다 까고 있는데, 정청래나 박지원 까는 언론 있으면 가져와 봐요. 다 이재명 까고 있지, 이재명 까고 있지. 무능한 놈이라고. 아마 정청래 한번갈 거야. 그리고 저같이 이거를 레이더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요. 이 모든 파문의 핵심이 정청래라는 것도 아마 다 모를 거야. 이거는 보수든 이재명 내 개돼지들이든 모를 거야. 내가 짚어주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재명만 죽는 거지.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난 정청래가 이거 덮을 때부터 얘기했잖아. 이재명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재명은 죽일 거다. 왜 이놈들이 자꾸 개헌 얘기하죠? 왜 자꾸 저 이재명 주변 놈들이 개헌 얘기하죠?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건 없다니까. 그런 개헌은 불가능한 거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사기치죠? 임기단축 개헌이 헌법상 가능해, 안 가능해? 아니, 헌법상 가능하다 치자. 임기단축 개헌이 탄핵과 같은 거라며? 그러면 그 개헌은 누가 받아줍니까? 그거 누가 받아줘요, 보수에서? 아니, 탄핵이 불가능해서 임기단축 개헌 안 되는데, 임기단축 개헌이고 탄핵이라며? 그럼 임기단축 개헌도 안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윤석열과 보수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거.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헌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냐고, 씨. 탄핵이 안 되는데. 탄핵을 하라고 헌법에 놔뒀는데, 윤석열의 범죄를 감추니까 탄핵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임기단축 개헌으로 끌어내려? 다 사기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사기꾼들하고 어떻게 윤석열과 싸웁니까? 이재명 이제 거의 99.9% 죽었어요. 오늘 공수처가 김영철 봐주면서 이재명 지금 죽었고 25일날 뭐 돼? 장담하는데 25일날 징역형 나옵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윤석열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가지고도 목숨 걸고 붙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걸 빼고 명태균이가 뭐 해주겠지, 한동훈이가 해주겠지, 이준석이 해주겠지 그것만 믿고 지금 개헌 떠드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애들이? 그런 놈들 믿고 뭘 하겠냐고 말해.